아, 동건이는 갔습니다. 날카로운 첫사랑의 추억은 내 손끝만 스치고 사라졌습니다. 히키코모리냐? 황금같이 주말에 웬 잠수모드? 아니, 사람들 만나는 것도 귀찮고 나가기도 싫고 뭐래도 즐겁지 않고 공허하지? 결혼도 갑자기 확신이 안 서고 불안해지고 다 피곤하고 무기력하지? 뭐래도 집중 안 되고. 갑자기 너무 많은 걸 변하는 것도 두렵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도 피곤하고 지치고. 하긴 결혼 준비하다 보면 없던 선택장애도 생긴다는데 넌 오죽하겠냐? 근데 너 원래 그랬어. 감정 널뛰고 산만하고. 그니까 돈 월이 다 지나가. 그래, 우리도 다 겪은 거니까 힘들면 우리랑 얘기하고. 바쁘겠지만 철수 씨랑도 틈틈이 데이트하면서 둘만의 시간을 가져. 뭐 저거 안 되겠음. 청첩장 뿌리기 전에 정리해. 하긴 식장 들어갈 때까진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래, 두 번째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파이팅. 어쨌든 친구들의 격려에 힘입어 나는 청첩 활동에 돌입했다. 저 결혼해요. 어머, 웬일이래? 대박, 진짜 잘 됐다. 축하해. 감사합니다. 진짜 잘 됐다. 언제 하는데? 3월이요. 얼마 안 남았네. 시집가요, 명희 씨? 네, 가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내? 결혼하니? 어. 어떻게 알았어?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나 결혼해. 너도 가냐? 갈 때 되니 다 가네. 희원아, 취직했다며 많이 바빠? 나 곧 결혼하는데 시간 되면 와서 축하해줬으면 하고. 왜 결혼을 하면 인간관계가 한 번에 정리된다고 하는지 알겠다. 어디서부터가 사랑인 걸까? 오랜 시간이 지나 뒤돌아봐도 그래도 가슴이 아프다면 그건 사랑이었을까? 아, 또 이 형이. 응? 어디까지 가는 거니 지금? 어? 지금 이거 내가 건 거야? 걸린 거야? 나야, 동건이. 어! 오랜만이네. 어! 연락할까 말까 오래 망설였는데. 어! 망설였으면 하지 말지. 우리 만나자.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아니야,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니야. 장소는 내가 문자로 남길게. 어! 어! 어머나, 어떡해.
우리 내일 웨딩 촬영하는 거 있잖아. 반차로는 안 될까? 나 헤어 메이크업 하는데 시간도 별로 안 걸리잖아. 그럼 나 혼자 가서 하고 있으라고? 좀 그런가? 알았어. 참, 헬퍼비는 얼마라고? 이번이 세 번째 묻는 거다. 15만 원이라고 했잖아. 헐,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시간으로 치면 한나절도 안 되는데. 촬영 내내 따라다니면서 드레스 입는 거 도와주고 액세서리 코디랑 메이크업 수정까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아이, 그래도 좀 깎아보지. 이런 걸 깎는 사람이 어딨어. 남들도 다 이 정도인데. 아유, 남들이 그렇다고 우리까지 그럴 필요 없잖아. 너 가만 보면 너 현실 감각이 없냐? 또 그 소리야? 헬퍼비가 쪼잔하게. 쪼잔? 야, 15만 원이 작은 돈 아니지. 아, 됐어. 아, 우리 돈으로 하지 말고 내 돈으로 할게. 아, 여보세요. 가뜩이나 동거인 때문에 신나는 죽겠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샵 처음인가 보다, 그죠? 네. 아, 누구나 할 수 있는 메이크업은 이 바비 블랙의 메이크업이 아니에요. 바비 블랙 저예요. 아, 네. 예, 기초부터가 클래스가 다르다는 거를 제가 느끼게 해드릴게요. 어디까지 발랐어요? 저 스킨. 뼈리 짓네. 자, 대답할 필요는 없고요. 3호? 4호? 3호요. 3호? 네. 가만히 있어. 내가 좀 지나갈게요. 미안해. I'm sorry. 그치. 아, 그치, 그치. 이제 고개 좀 털까? 딱 봐도 20대 초반. 어려서 그런지 피부도 뽀얗고 탄력 있고 머리숱도 많고 머릿결도 좋아 보인다. 하, 부러우면 지는 거다. 아, 쳤다. 아이고, 더럽게 못생겼구만, 뭘. 아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다른 사람 만들어줄게. 나 정말 특수 메이크업 들어갈 거야. 확 이겨줄 거야. 안 그랬어, 나 정말 진짜. 내 정말 딴 여자 만들어줄게. 분녀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내가 아니다. 마음에 들죠. 아우, 퍼펙트야. 예쁘긴 한데 뭐지? 이 데칼코마니 같은 느낌은? 저기 여기는 지우고 볼터치는 핑크 말고 피치로 좀 바꿔주세요. 피치? 네, 피치. That's right. 아유, 그 색깔이 훨씬 좋겠다. 아, 센스 있어, 역시. 피치. 이제 진짜 심하, 아니 피니쉬. 나이 들어서 한 가지 좋은 건 나한테 어울리는 게 뭔지 잘 알고 있다는 거. 아까 다 끝난 거 아니었지? 함정은 이 남자는 내가 뭐가 달라졌는지 모른다는 거. 잊어야 한다. 메리즈 블루도 이 남자의 무심함도. 웃어야 한다. 웃자. 웃어보자, 이영이.
내 첫사랑 장동건. 어쩌면 이게 운명이란 건지, 어쩌면 그냥 스치는 인연인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어 고민해.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밑줄 짝 양정자. 양정자 유전적으로 안경을 뭐라는 거야 나도 모르겠다. 내 정말 딴 여자 만들어줄게. 내 코 10cm 세워줄게. 10cm 알아? 눈썹도 내 10cm 연자. 정리 좀 할게. 팔. 붓기도 빠지는 그 터치로 들어갈게요. 잠깐만. 생겼다. 가만 계세요. 웃으면 안 돼. 주름 생긴다니까. 일단 팔자 다 생겼는데. 사천에서. 너무 괜찮으세요? 사천에서. 네? 아, 겨드랑이인데요. 야, 좀 세밀하게 찍어봐. 야, 천일 때 이런 거면 찍어보는 거야. 아, 너 때문에 이렇게 찍는 거야. 영희야, 들어봐, 겨드랑이. 아, 진짜. 아, 죽다.